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이. 이유가 뭐고? 뭐 죽이냐고요? 뭐 자백을 하냐고. 그만 완전 떠나야 돼요.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스톱! 아직 사람 뼈.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장이다. 그래서 이 주제에 무슨 일복이고 그저 대차범이지. 어딜 눈이. 차라리 이럴 때는 대본이 재미없었으면 좋겠다. 아, 이 시대 이런 형사 있어서 참 다행이다. 대본들인데 이거. 근데 보통 한국 영화에서 이제 형사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연상되는 것이 강력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형사들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범인이 잡히는 데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잡힌 범인이 한 형사를 지목해서 그 형사에게 자신의 비밀 7가지의 추가 살인 사건을 자백을 하고 그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내기를 겁니다. 그 내기에 응하고 모두가 다 거짓말이고 허황된 말이다라고 하지만, 이 형사는 그 중에 하나의 진실이라도 있다면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뛰어드는, 범인과 형사의 굉장히 치열한 두뇌 싸움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형사는 꼭 하고 싶었어요. 이 형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형사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이 형사로서의 직업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형사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실화 배경이었고.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이 형사는 그 7가지의 자백이 전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형사로서의 감을 믿죠. 본인의 감으로는 이 중에 하나는 진실이다. 그리고 이놈은 분명히 또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라는 감이 오죠. 자기의 감을 믿고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영화에서 보면 인상적인 대사가 있어요. 김영민, 제가 맡은 형사가 하는 말이,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네,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영화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얘기하자면, 이거 만남입니다. 만남. 직접 만난다는 것. 이렇게 선입관이나 선입견이나 뭐 카드라 통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실들이 많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이 되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보면, 김영민 형사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하나도 찾아다니면서 진실이 하나씩 둘씩 나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조각을 맞춰 나가면서 하나의 진실로 딱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가장 그 어두운 모습도 보이고 또 가장 밝은 또 정의로운 모습도 있고, 그것들의 실체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두 번 정도 현장에 오셨는데, 촬영 현장에 오셨는데 그분은 별로 말이 없으세요. 되게 조용히 앉아서 그냥 보시고, 좀 궁금하거나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이제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굉장히 조용하셨고, 그 조용하신 모습도 사실은 이 영화의 김영민 형사, 제가 맡은 역할의 모습하고도 되게 매치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수사의 초점이 범인에게 있죠. 대부분의 영화는, 이 영화는 수사의 초점이 범인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예.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것을 밝히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그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한 에너지를, 치열한 에너지를 많이 뿜어내고 있어요, 이 영화는. 네. 이 영화는 스포츠 경기로 따지자면 복싱입니다. 복싱. 옛날에 15회전까지 있었거든요. 네. 14회전까지 김영민 형사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고 이제 승리는 거의 이제 강태호 범인 역할에 갈 건데 15회 과연 김영민 여사가 히든 카운터 펀치가 있는지 아니면 넉다운이 되는지는 영화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죽었는데 살았는데 그만해서 가르쳐주세요.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사실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형사가 있고 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단서예요. 마지막 단서가 뭐냐면 바로 실종신고입니다. 실종신고마저 없었다면 그건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소위 뭐 웃으면서 막 잉여 인간 막 이러면서 막 웃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그 누구도 찾지 않고 그래서 실종이 돼도 실종이 됐는 줄도 모르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작은 소망은 관심입니다.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 너무 개몽적인가 이거? 아, 저는 암수살인에서 이제 살인범 역 강태호 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암수살인은 이 강태호라는 캐릭터가 형사에게 자신의 추가 살인 7개를 자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대본을 봤는데 차라리 이럴 때는 대본이 재미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본은 굉장히 재밌었고 근데 캐릭터가 연기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감정의 진폭도 되게 크고 또 표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명확하고 근데 좀 망설여지긴 했었어요.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뭐 그거야 이제 영화 오픈되고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강렬해도 이게 너무 한 캐릭터의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서 관객분들에게 여러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걱정이 좀 있었는데 윤석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이 돼 계셨어요. 그래서 윤석 선배님과 진짜로 너무너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선배님 감독님한테 좀 기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미안하게 됐어. 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아 뭐고 씨. 내가 딱 이만 몇 살을 잡고 뭐 대충 그래도 됩니다. 잘 듣고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근데 그게 핸디캡으로 딱 다가오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심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냥 좀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실제 시간과 노력을 퍼부으면 뭐 안 되겠어? 이런 성격인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곽경택 감독님을 거의 매일 만나고 곽경택 감독님이 저희 영화 제작 하시는데 곽 감독님이 배우한테 어떤 사투리를 교육하시는 거로 되게 정평이 나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매일 뵙고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반나절 이상을 사투리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대본을 점자책처럼 그리고 그 성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 이름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다 그 위치를 다 마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와. 그게 정말 족쇄가 되더라고요. 손발을 다 묶고 입까지 틀어막고 물에 들어간 기분이랄까? 막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 끝마치고 나서의 어떤 보람감? 또 성취감도 더 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영화에 잘 묻어서 관객분들에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로 잘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작품은 보면 감독님과 그 역할을 맡은 제가 이거를 같이 창조해가는
그런 작품이 있고 어떤 작품은 구축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게 탁탁탁탁 써 있어서 배우가 사실 크게 바꿀 거는 없는 작품이 있는데 저희 작품은 좀 후자인 것 같고 그래서 글이 굉장히 잘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충실히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감정 라인이 어떤 것이냐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현장도 한 기본적으로 한 시간 정도 넘게 일찍 가서 그날 찍을 것들 예습을 하고 그 전날도 촬영 끝나고도 또 모여서 또 예습을 하고 무슨 고3 수험생처럼 예,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되게 대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제 상대 배우인 윤석 선배한테 집중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락펴락 할 때 이제 그 사람의 리액션을 보고 뭐 대본에 써 있긴 하지만 그 뭔가 살아있는 호흡들을 가지고 이 친구가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것들을 막 주락펴락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배우한테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암수 사건 자체도 무관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랄까요 이런 나쁜 캐릭터들도 분명히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있었고 어떻게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악마가 되기 이전에 정말 누구 하나라도 좀 미리 손을 내밀어 줬다면 정말 불쌍한 그런 희생자도 안 생기고 이런 나쁜 인간 자체가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생각하게 되죠. 네. 너무 좋죠. 저희 기본적으로도 성향도 잘 맞았고 또 윤석 선배님이 또 경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그런 사투리에 대한 툭툭 던져주시는 말들이 되게 힘이 됐고 그 호흡들이 선배님들을 만나면 되게 편해요 사실은. 그것도 그냥 선배도 아니고 되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펼쳐볼 수 있어요. 막 제 생각과 제가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그 준비했던 것들 이상의 것들이 막 거의 강제로 뽑혀 나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항상 한국 영화계를 저렇게 참 힘들게 지지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참 존경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아 나도 언젠가 잘 쌓아서 후배들한테 저런 이런 선배가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영화 개봉 날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배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신과함께랑 공작이 좀 일주일 차이로 물렸을 때는 참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관객분들이 두 영화 다 사랑해 주시고 또 어떤 다른 장르로서의 재미를 느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히 감사하고 있고 또 그거에 이어서 이제 암수살인도 신과함께 공작과 장르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또 계절에 참 가을에 잘 맞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리고 배우한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되게 소중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원한다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에 관객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이러는 게 제가 원한다고 갈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사히 그리고 되게 기쁘게 잘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화는 암수살인을 소재로 한 영화이고요. 감옥에 복역 중인 살인범이 7건의 살인사건을 추가로 자백하고 그 자백을 믿고 끝까지 추적하는 한 형사의 이야기를 담은 범죄 실화극입니다. 암수살인이 좀 낯서실 텐데요. 저도 잘 몰랐고 이 사건을 접하고 영화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암수살인이란 실제로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살인사건. 그러니까 뭐 신고도 없고 뭐 시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 수사 자체도 없는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 가을쯤으로 기억이 돼요. 모 방송국의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특별한 살인범과 형사 이야기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범이 자신이 저지른
살인범 이 살인 사건을 자백하는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려운 수사 앞에 놓인 형사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흥미롭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스핑크스 앞에서는 오디푸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로 부산에 취재를 내려갔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영화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영화는 기존 이런 장르 영화의 어떤 컨벤션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통의 이런 장르 영화에서는 살인범을 추격하는 물리적으로 추격하는 형사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지만 저희 영화가 독특하고 결이 다른 지점은 바로 살인범은 잡혀 있고 그 형사는 피해자를 특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수사를 펼쳐야 하는 유니크함이 있어요. 그 지점이 저희 영화의 어떤 결이 다른 지점이고 그렇다면 제 숙제는 영화를 물리적인 어떤 긴장감 없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두 인물의 어떤 심리 대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긴장감을 끌어높이기 위해서 이 영화를 진짜 이야기처럼 보이자 뭐 인위적인 어떤 인공적인 이야기하고 창작된 이야기처럼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처럼 그려져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에 몰입하고 긴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이 시나리오를 쓸 때 굉장히 배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형사의 이야기를 쓰고자 했었고 다른 형사가 이 역할을 맡아줘야지 이 캐릭터를 소화해야 영화가 신선할 수 있겠다는 그 숙제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김윤석 배우는 저희 영화감독, 한국 영화감독들에게 캐스팅 1순위예요. 한 번쯤 꼭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매 작품마다 자기만의 인장을 남기시고 독보적인 어떤 연기를 보이시니까 제 영화에 물론 기존에 선배님께서 이런 다른 류의 다른 스펙트럼의 형사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이야기에 방점을 두고 선배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선배님이 그 가진 눈빛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긴장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어떤 텐션 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눈빛 안에 내재된 어떤 다른 영화에서 보여지는 물리적 파고만큼의 내재된 감정들이 좀 눈빛에 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눈빛이 선배님한테 있죠. 그래서 선배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렸는데 선배님께서 캐릭터도 마음에 드셨지만 그 형사가 풀어가는 어떤 수사의 방식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여서 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정말 캐스팅을 적격으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일단 영화 속 캐릭터를 먼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제 캐스팅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태호는 정말 알 수 없는 인물, 제 영화 속에 이 부산 자갈치 시궁창에서 탄생한 듯한 괴물 일반적인 사고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거든요. 때로는 양아치 같다가도 굉장히 악마 같은 모습을 이 파고를 보여줘야 되는, 진폭을 보여줘야 되는 역할 감독이 그런 기존의 우리 배우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배우를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물론 윤석 선배는 먼저 결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누구를 해야 될까 이 진폭이 큰 스펙트럼의 연기를 고민하던 중에 주지훈 배우가 했던 어떤 작품 속에서 굉장히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 안에서 보여줬던 어떤 욕망과 에너지가 제 영화 속의 태호의 모습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부탁을 드렸고 영화 속에서 이 주지훈 배우가 보여주는 그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은 변화무쌍한 연기 그다음에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살인범의 캐릭터를 굉장히 잘 소화해서 굉장히 적격의 캐스팅이었다.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한 2만 가지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선택이었는데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암수살인, 이 낯설고 생소한 단어가 제 마음을 연 이유는 이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한 형사의 열정과 집념 때문이에요. 이 살인범의 얘기를 듣고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 그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만류를 하고 그러나 이 형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냅니다.
단순히 이 살인범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인범에게 희생되기 전 한 사람이었던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들이었고 엄마였던 그 사람이 집중했던 한 형사를 보면서 아, 이 시대에 이런 형사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정말 파수꾼 같은 형사의 모습으로 좀 비춰졌거든요. 그 모습을 오롯이 영화에 좀 담고 싶었고 그래서 영화에 잘 담은 것 같고 정말 자신의 본분을 지켜낸 그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은 또 정화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가 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수살인이라는 이 비극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관심이 만든 비극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환기시키고 그런 살인범에게 희생돼서 누군가는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무섭고 무책임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홀로 떨어진 섬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들이 나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고 관객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암수, 살인 암수 범죄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범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시대에 좀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 저희 지나갔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블록버스터 급의 아주 청량 음료 같은 시원한 또 통쾌하고 강렬한 영화를 또 준비했다면 저희 영화 딱 지금 가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한 커피향 여운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는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이고 흥미롭고 매력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관객들이 소비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좀 복합하고 다층적인 사람에 대한 통찰이 좀 그려지는 영화로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 예. 담배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기니까. 이유가 뭐고? 뭐 안 죽이냐고요? 뭐 자백을 하냐고. 이 형 가고 있어. 그래 난 믿을 수가 있겠나? 그만 완전 떠나야 돼요. 이만한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다다.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 신고나 당사 발생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미친놈 말하면 이게 잘하는 짓이가 뭐든. 어디 사람 뼈? 나머지 어디 있노? 에휴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여?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란 건 날인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이 새끼야 그만 좀 때려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글모가 갖고 온 쓰는 모르겠어. 새끼야, 인류의 무슨 일복이고 그저 괜찮범이지. 네가 아무 지랄해도 결국 내는 뭐지? 무슨 생각이 끝까지 틀리네. 더 해야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어디 있노니?